나 너무 이제 잘생겨서 꼬셔야겠다. 저는 애초에 꼬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되게 이상형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쟁취하는 거다 하고 냅다 따라와가지고 번호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게이 커플 도와 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사는 레즈비언 커플 디오 디원이에요. 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번 주가 딱 1주년이었어요. 맞아요. 한 1년 3개월 정도 만났어요. 오늘 며칠째? 며칠을 핸드폰에 봐야 돼요. 460일. 오! 그 정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제 형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이 뜨길래 가서 들어가서 몇 번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잘생겨서 꼬셔야겠다. 저는 애초에 꼬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만나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되게 이상형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쟁취하는 거다 하고 냅다 따라와가지고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가장 잘 맞는 부분? 가장 잘 맞는 부분? 어떤 게 잘 맞는 것 같아?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이렇게 말 쓰고 좀 적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좀 이상하게 끌어내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정반대인데 그래도 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있잖아 저희 식성이 이거? 네. 음주 과무를 너무 즐기는데 저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를 처음 만났거든요. 저도 저만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되게 잘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저희는 올리 하나 둘 셋 처음처럼 소주 팝니다. 가장 안 맞는 부분? 어떤 게 안 맞는가? 안 맞는다기보다는 이제 안 맞는 부분? 하나 있어요. 없는데? 하나 뭐? 그러니까 짓궂은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런 데서 가끔씩 감당하기 힘들 때 서운한 게 있으면은 저는 조금 담아뒀다가 이제 몰아서 얘기하는 편인데 맞아. 이제 희우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말해야 돼가지고 이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이것만 딱 맞네. 저는 원래는 동성애자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성애자들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했는데 이제 형 만나고 연애하면서 결혼을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는 못해도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심리적으로라도 우리가 이제 부부의 약속을 한 거다라는 그런 거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글쎄, 결혼을 한 것 마냥 지금 살고 있긴 한데 법적인 그 의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럽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사는 게이 커플이고 저는 도화이고요. 네, 저는 다안입니다. 레즈비언 커플 희우 지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국제 레즈비언 커플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 안유진 카리사. 오! 카리사 or 카리사. Either one is okay. 카리사. Yes. Well, this is my wife, Eugene. We've been married for 4 years now. 아니, 저희는 네.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4년. 4년이요? 네. 결혼은 외국 어느 쪽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네. 결혼식을 크게 네. 필리핀에서 하고 네. 미국에서 작게 한번 하고 네. 그러면 거주하신 지가 한국에 6년 넘었죠? 6년? 6 years? 6년? 6년 전? 5, 6년? 근데 이렇게 연애를 하시다가 네. 어느 순간 이렇게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신 딱 이 사람이다 계기가, 이런 거요? 네, 그런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일단 그 저의 이상 사람들이 이제 찾는 그런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멍청한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 착한 그냥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느꼈을 때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Okay, like the actual. I don't know. It was that she gave me that feeling, and it really it changed everything. 아직도 안 믿겨요 우리 결혼한 게. 2018년에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하신 지 꽤 되신 거네요. 그쵸, 한 4년? 부러워요. 저희도 결혼을 지금 한국에서는 못하지만 그쵸. 결혼식은 하고 싶거든요. 좀 궁금한 게 막 법적으로 서류도 이렇게 작성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미국에서 네, 서류 우리가 다 냈고
네, 서류 법적으로 다 신고하고 저희가 이제 아이를 가질 예정인데 미국으로 아~ 돌아가면 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 미래인 거잖아요. 진짜 오세요. 미국으로 오세요. 미국으로 오세요. 계획을 하고 네. 갈 예정이긴 한데 네. 맞아요. 한 10년 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6? 28이에요. 아,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26. 예. 베이비스. 자녀 이런 계획 네 그런 있어요. 생각이 있으신지요? 있어요. 아이를 직접 낳고 싶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은행을 가가지고. 아, 정장을. 예, 예, 가서. 그러니까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저희는 입양할 생각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한국에서는 안 되죠. 아, 예, 미국에서. 예. Cause we can't here. They don't allow you guys don't allow like in vitro and stuff, right? No. 두 분은 아이를 저희는 제가 장난식으로 맨날 얘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 네. 뭐 대리모를 통해서 저희는 네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냐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정말 진지하게. 왜냐면 이제 아, 한국에 사셔야 되니까.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겼을 때 주변에서 시선 하면 애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맞아. 그거 저희도 한국에서 사는 거는 사실 나쁘진 않죠. 근데 그런 맞아. 편견들 때문에 맞아요. 답이 안 나요. 저희도 이야기했던 게 만약에 대리모를 통해서든 어떻게 입양을 받아서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진짜 이거 완전 부부 생활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가족을 이룬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도 꿈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행복도 있는데 그 아이도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받게 될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옳은 결정이니까 한국에서 이게 옳은 결정일까라는. And even if, I mean, even if like they could have kids, it's so difficult for children here. Like yeah. if you're different or if your family's different, so they get, you know, picked on and bullied and yeah. I don't want to put my kids through that. So we want to go somewhere where it's normal to have like same-sex parents. It's fine. 근데 그래도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있는 게 미국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I mean, my family even is conservative. My like her mom, I think, is more accepting than my parents are. Like my family's like really conservative Christian. So it just depends. I mean, I have friends who like have two moms or two dads, like friends my age. But then also I have friends just like myself who maybe are still not out because their parents aren't accepting. I would say in general, it's much more accepting than Korea because here, if I try to tell somebody that this is my like 부인, they're like, no, no, you mean 친구. I'm like, yeah. no, 부인, what? like they don't understand, but in America, oh, it's your wife, okay. Like it's just, Even if somebody doesn't personally agree with it, they know that that's part of life. That's normal.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 그쵸?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워낙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가족은 엄마, 네. 아빠의 네. 이제 애기인데 가족이라는 그게 그렇게만 이루어진 게 한국 사회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맞아. 근데 뭐 맞아. 엄마가 한 명인 것도 사실 가족인데 그죠. 저희는 조금 그런 걸 아직 한국에서는 좀 안 좋게 보잖아요. 외국에서 네. 이제 레즈비언 커플, 게이 커플들이 아이를 입양해서든 낳아서든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보단 개방적이겠지만 그쵸. 아직까지는 그렇게 편견이 있지 않을까. 어떨까요? Like, unfortunately, 네. yeah.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맞아, 저도 달라서 저희 사실 그 비자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래도 최대한 좀 거기에 관대한 지역 쪽으로 플로리다로. Yeah, like even in Florida, there's some places very gay friendly. Some places not gay friendly. It just depends. Yeah. 다 또 미국이랑 또 다 오케이는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장난식으로는 얘기해요. 외국 가서 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지내셨고 한국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걱정은 없으신지.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유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고 그냥 할 수 없다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제 여성으로서 동성 이렇게 커플이고 저희가 딱 원해왔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제 만나서 결혼까지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외국 가서도 저희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뜻깊었어요.
실제로 결혼하신 부부를 이렇게 보니까 마냥 부럽고 따라서 미국에 가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선배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 싶어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러운 게 제일 컸고 또 근데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용기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